안녕하십니까, 현입니다. 양근대교를 많이 차로 지나다니셨죠? 물론 저도 차로 많이 지나다녔는데요, 한 번도 걸어서 다닌 적은 없거든요. 어느 순간 걸어가면은 과연 몇 분이나 걸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근대교를 한번 나가봤고요. 물론 스마트폰으로 길찾기를 하면 몇 분인지 나옵니다. 그래도 직접 걸으면 과연 몇 분이나 걸릴지 같이 한번 걸어보도록 하죠. 양근대교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분이나 걸릴지 여기서부터 타임코드를 켜고 가면서 양근대교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양평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는 뭐 양근대교에 대한 이야기도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도 양평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이나 양평의 뭐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양평의 전원주택 생활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들어두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양평의 미래에 관한 어느 정도의 상황을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양근대교는요, 옆에 양평대교도 있지만 확실히 더 통행량이 많고요. 이쪽을 건너면 강상면으로 갈 수가 있고 남양평 IC도 이쪽으로 통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양평대교보다는 양근대교가 통행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차들이 양평읍으로 들어가려는 차들이 지금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양근대교가 지금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밀리고 있는 상태고요. 어떨 때는 저 양근대교 끝에 있는 데까지도 계속 밀려 있는 적도 많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양강섬이 있습니다. 양근섬이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이제 양강섬이고요. 이쪽에 이제 야외 무대도 있고 뭐 체육시설도 조금 있고요. 뭐 텐트 치고 와서 뭐 잠깐씩 쉬고 가는 분들도 좀 많이 있고요. 낚시하는 분들도 좀 많이 있고요. 자전거 타고도 많이 오는 그런 곳이 안에 보시면 아주 산책하기는 굉장히 좋은 곳이고, 이게 되게 이렇게 조금해서 우스운 것 같지만 이런 포인트 하나하나가 양평으로 와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주는 그런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 섬 오른쪽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스타벅스가 있고요. 저 스타벅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가는 그런 곳이고, 그 스타벅스에서 이 양강섬이 아주 잘 보이니까요. 이렇게 양평에는 환경적인 포인트도 있고요. 이런 시설적인 포인트도 있고요. 도심 생활을 즐기면서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활권이 이제 양평읍이 되겠고요. 그래서 양평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양평으로 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차가 계속 밀려 있죠. 지금도 이렇게 밀려 있지만 뭐 추석 때나 봄이나 외출 시즌 때는요, 정말 다리를 넘어서 저기 회전교차로 있는 데까지도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루빨리 제2양근대교가 개통을 해야 되는데요. 포스코 더샵, 한라 비발디 뭐 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신축 분양한 아파트에 이제 입주가 예정인 분들은 고속도로를 타려면 이 양근대교를 무조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체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양근대교가 공사부터 개통이 되는 데까지 한 5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제2양근대교가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도 앞으로 5년이라는 얘기인데요.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다 끝낸다고 하더라도 제2양근대교는 없을 거기 때문에 이 양근대교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그 점에서는 조금 이제 큰 불편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시는 이제 대교가 양평대교인데, 양평대교가 사실상 이게 처음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통행량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양근대교가 생긴 거고요. 양근대교도 지금은 이렇게 차가 밀릴 정도로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제2양근대교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들어진다고 해도 2차선 도로가 될 겁니다. 이왕 만드는 거 저는 이제 4차선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양평은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차들도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양근대교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차가 또 밀리지 않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왕 만들 때 아예 양근대교, 제2양근대교를 4차선으로 만드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리 하나 놓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 제2양근대교 얘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계속 미루고 공사도 언제 들어갈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예타가 통과되면서 이제 조금 탄력을 받을 것 같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아직 언제 될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고, 다리 대교 하나 놓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양근대교를 딱 만들었는데 또 통행량이 많아져서 다 밀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또 다리를 놔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느니 지금 처음 만들 때 4차선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두 개를 더 만들던지 해가지고 나중을 조금 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애초에 양평대교도 이제 많이 밀려서 양근대교를 할 때도 그런 생각 안 한 것 같습니다. 양평대교 만들 때도 2차선 만들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2양근대교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나중에 또 대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기왕 만들 때 조금 더 넓게 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물론 강상면 쪽 위쪽으로 강화면 쪽에도 이제 대교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 국수리나 아신역 쪽에도 이제 많이 개발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쪽을 연결하는 대교가 이제 생길 건데요. 그거는 그거고요. 여기는 이제 양평읍이잖아요. 양평읍이 확실히 더 통행량이 많을 거란 말이죠.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또 다리를 건설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차선을 조금 더 넓혀서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제2양근대교를 만들면서 이제 도시가스 공사도 같이 하기 때문에 좀 규모가 크기는 해요. 2, 30년 뒤에 아예 일단 이렇게 만들고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식으로 하면은 조금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양평에는 아파트가 알고 있는 거 말고도 카더라 통신으로 지금 돌고 있는 아파트나 건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앞으로의 아파트 분양 예정 말고도 많은 시설들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양평읍으로 들어오는 차들을 좀 분산을 시키려면 대교 하나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양평의 미래성을 보고 지금 많이들 내려오고 아파트 분양에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기는 한데 도로 사정이나 인프라 같은 거는 조금 신경을 안 쓰시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붐 같은 게 지금 양평에 있기는 한데 그거에 지금 치우쳐서 이런 인프라나 이런 거에는 좀 목소리를 안 내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양평 주민이나 양평에 조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도로나 인프라에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디테일한 걸 모르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물론 군에서 무슨 주민과의 대화나 이런 거 할 때 많은 민원이 들어가고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게 지금 좀 한계인 것 같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초등학교도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양평읍에는 지금 초등학교가 두 개밖에 없는데 신설은 못한다고 합니다. 신설은 못한다고 신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확히는 그 내용도 군에서 많이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 신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 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외면하는 경향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런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인구를 늘리는 목표와 함께 인프라들도 많이 늘려야 하는 거는 맞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거를 모른 척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군에서도 이거는 이건 힘들다고 하면 힘들다고 딱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좀 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앞에 보시면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 강상면 쪽에도 아파트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거고요. 지금 양평읍에도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뭐 주상복합 이야기도 있고요. 뭐 많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빈역에도 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슬슬 이제 과잉 공급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아파트와 건물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요. 무조건 이렇게 생기는 것보다도 인프라는 조금 뒤쳐져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로 인프라들을 조금씩 하나씩이라도 개선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면서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겠지만 주거지가 많이 들어오고 건물들이 계속 들어오면 과잉 공급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건 뭐 카더라긴 하지만 이런 게 다 들어오게 된다면 제 입장에서도 과잉 공급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과잉 공급 소리가 나오지 않으려면 인프라를 한 개라도 먼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양근대교의 끝에서 끝까지 걸어왔고요. 지도로 검색을 하면
한 9분 정도 도보로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걸어서 와보니까 한 7분 정도밖에는 안 걸린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양근대교를 걸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양근대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 다양한 양평의 소식들을 계속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양근대교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